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았던 기업도 있고, 나빴던 기업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챗GPT, 최근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KT에서 뭐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KT 계열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 그 로봇 관련주도 다시 한번더 이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전에 로봇 관련주 이틀 전에 11월 16일 날 로봇 관련된 특집을 한번 했었죠. 거기에서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종목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1월 16일자 영상입니다. 1월 16일자 영상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도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도 그 관련된 기업들 올려놨으니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숨어 있는 키워드는 미국이다. 산업이 바뀐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산업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오늘 큰 상승세를 또 다시 한번 나타냈고, 왜이 부분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단 금융주들이 미국은 항상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실적 시즌에.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금융주들 안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기업도 있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크게 급락을 했고, 대신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냈어요. 왜 항상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하고 뭐 알코어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 그렇고 난 다음에 기술주들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1분기에 대한 일단 예상 밴드 자체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낮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요번 주, 지금 현재 18일인데, 자, 19일 날, 20일까지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4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25일 날, 설 이후 시장이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리고 이제 25일 날 같은 경우 IBM이나 또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고, MS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 관련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또 움직임들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인텔이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 날 메타, 페이스북, 그리고 2월 2일 날 아마존. 그러면 이제 아마존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 내 소비, 유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이 또 2월 2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못 붙여요. 지수도 좀 제한되는 모습도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MS 실적이 24일이고 25일 날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우리 이거 확인해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투자심리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19, 20일, 이제 이틀 거래를 만남았습니다. 설 전에. 그렇다 보니까 큰 변동성을 주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늘도 보면 거래 대금은 줄고, 거래량은 소폭 줄어들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으면 거래 대금이 더 늘었겠죠.
그런데 거래량은 조금 줄고 거래대금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많이 줄었고 대신에 개별주 위주에 대한 매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MS에 대한 실적 발표,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인텔에 대한 실적 발표, 연거푸 있는 상황에서 큰 포지션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망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관망에 대한 심리가 꽤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 상승일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보게 돼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미국 시장 개시가 하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 변화율을 올해까지 한번 따져보면, 자, 총 7개 기업들, 그러니까 S&P 500에 들어있는 시가총액은 약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7개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11%. 자, 그런데 7개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은 42% 빠졌어요. 자, 7개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자, 이 기업들에 대한 하락폭이 42%였단 말이에요. 시장은 20%가 줄었는데, 20%가 하락했는데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은 약 42% 빠졌고 대신에 7개 기업을 제외하고 11%가 하락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가 이제 S&P입니다. 이게 나스닥이에요. 자, 그 여기에 이제 다우증시입니다. 야, 우리는 보면 코스피, 자,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교집합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7개 기업들 빅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 자체가 지수에 대한 하락을 이끌어 왔고, 대신에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2023년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악재는 선반영됐구나, 실적이 안 좋고 지금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졌구나, 그렇게 시장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발표를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돼서 사도 늦지 않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한번 기다려보신 전략. 그래서 대형주는 항상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도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챗GPT입니다. 자, 이 챗GPT가 뭔가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저도 한번 가입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의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채팅을 할 수 있는 AI. 근데 옛날에는 뭐 오늘 날씨 어때요? 그럼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상한 농담 같은 질문이나 그에 따른 단순한 대화 정도만 가능한 그런 거였다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챗GPT는 그런 대화 정도, 대화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검색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질문이 뭐 그 중에서 세 가지 뽑아서 보면, 일단은 애플과 삼성전자를 알고 있니? 한글로 물론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어로도 되고요. 자, 그렇게 물었을 때 챗GPT에 대한 답변이, 네, 애플과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애플은 인텔리전트 기기 뭐 두 개가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반도체, 전기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답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나와 있는 머릿말 같은 느낌이 강해요. 한마디로 이 채팅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얘가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미 자체를 해석을 해서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에서 이전의 가격 및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주식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요소들을 고려해 주식 가격을 예측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요.
하나의 엄청 정제된 패턴들, 그래, 뭔가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이용을 한다 보거든요. 그럼 지금 밑에 이제 질문에서 2022년도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 지식 컷오프는 2021년도 기준이다. 그래서 2020년도, 2022년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럼 2021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찾아주는 그런 형태를 좀 띠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조금 더 고도의 발전적인 부분 자체를 했겠죠.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 또는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우리가 예전에 궁금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날씨 치면 오늘 날씨가 뜨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오늘 날씨 어때? 그에 대한 답변을 실시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좀더 어려운 내용들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까지 놓여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국한돼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챗GPT라는 것을 하나의 테마적인 부분으로 한계점을 가져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챗GPT라는 것에 대한 카테고리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챗GPT에 대한 부분에서 이 챗GPT에 대한 그 상위 개념은 뭘까를 봐야 돼요. 그럼 AI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자, AI라는 개념에 대한 또 상위 개념은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그럼 결국에 AI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개념까지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느냐라는 키워드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챗GPT라는 것은 하나의 테마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 AI를 이용한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CCTV 통합 관제를 이용한 AI 분석이라든지 교통량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이제 범죄인을 찾아낼 수 있는 CCTV에 대한 눈이라든지 또는 가상 피팅 모델이라든지 또는 AI 아나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AI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10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챗GPT랑 하나의 테마에 대한 분위기였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이런 방면에 대한 AI를 이용할 방법들이 생긴다면, 이거는 테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산업에 대한 모멘텀의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산업적인 모멘텀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AI나 로봇이 왜 궁극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가장 원인 중에 한 개는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3주 전에 2023년도 주식 전망을 할때 2023년도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업황이 뭐냐? 그첫 번째 업황이 바로 자동화와 무인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로봇과 AI 관련주까지도 그때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또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고 거기에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9일 전이죠. 9일 전에 우리가 1월 2주차 전략에서 로봇을 봐야 된다. 로봇, IRA 관련이 있다. 요 내용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밑에 오늘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000명에 대한 추가 해고를 이뤘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빅테크는 여전히 혹독한 계절을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지금 현재 이런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AI가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로봇이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자동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무인화가 가능해지는 시대. 그냥 결국 인력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로봇, AI를 단순 테마로 볼 것인가? 물론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3주 전에, 한달 전에, 또는 2주 전에, 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거 중요하다, 이 상황 얘기하는 거 한번 봐야지, 했던 분들은 오늘
기분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 지금이라 한번 사볼까? 너무 떴는데 자, 다시 한번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대신 그 트렌드는 단순 테마는 아니라는 산업적인 모멘텀이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산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미국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은 수출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과거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고 수출에 대한 다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줄면서 국내에서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까지 화장품 컨텐츠라든지 많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과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준 것을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을 어떤 나라가 받쳐줄 것인가라는 거. 이게 주는 대신에 미국은 야, 중국 빼고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동남아가 그에 따른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일본이 그에 따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붙으면 이제 중동이라는 곳이 추가적으로 또 붙여줘야겠죠. 이란이나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이. 자, 그래서 수입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던 자원들은 어떤 나라들이 받쳐줘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호주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받아내겠다. 그쪽을 수입을 하고 우리도 수출을 나누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우리가 동남아 쪽을 상당 부분 공략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거고 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동 나라들에 대한 방문들이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 자체에서 계속적인 푸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수출에 대한 다변화, 수입에 대한 다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 중국이 빠지고 나면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 되겠죠. 그런 현재 시장 자체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건데 미국이라는 키워드의 기본적인 것은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수출할 만큼 우리가 또 수입을 해줘야 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 현지에 대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생산은 가능한데 그것을 무역적으로 옮기기는 중국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화와 무인화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부분을 테마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중장기적인 모멘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자동화 무인화 로봇 AI를 명확하게 인지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봐야겠죠. 지금은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움직이지만 결국 본류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형주들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그 관련주들 1월 16일 영상에도 있고 과거에도 이상로 로봇만 쳐도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텔레그램에도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관련주들 꼼꼼하게 챙겨보신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종목이 이제 윤성 FNC였습니다. FNC였습니다. 윤성 FNC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요. 다행히. 자, 오늘 추천주는 이제 로체 시스템. 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자, 이송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송한다, 옮긴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단순한 자동화 장비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요 기업도 신고가를 쭉 가다가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었는데 뭐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눌림권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형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주에서 크게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 전에는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죠.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대신에 지금은 좀 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현재 시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